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지역 청년 고용 권고제의 첫 성과로 경북 지역 하천 사업의 설계 감리 업체에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출신 18명이 신규 채용됐습니다. 지역 청년 고용 권고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도로나 하천 사업 기본 계획, 설계 용역이나 감리 업체에 지역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 들어 4건의 SOC 사업의 용역을 발주한 결과 17개 신청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 출신 15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